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원조 차관인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사업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개발도상국에 EDCF를 투입하는 사업 가운데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면 EDCF의 금리를 낮춰주는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EDCF를 활용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처인 개발도상국이 EDCF에 대한 이자 비용이 비교적 낮은 한국 중소중견기업을 우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금리 우대가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은 세부적으로 베트남 정부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과 스리랑카의 고체 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등 5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교부가 오는 27일부터 29일 서울 일대와 포항에서 제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 외교부 유대종 국제기구 국장 등이 참석해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현황 및 진출 경로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 사무국과 유엔 난민기구, 유엔 세계식량계획, 유엔 환경계획, 글로벌 녹색성장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사 담당관들이 참석해 각 기구별 채용 및 인사제도, 그리고 주요 업무 등에 대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국제기구 인사 담당관들을 초청해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울시청과 주요 국내 대학에서 진행됩니다. 설명회는 5월 27일 수요일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28일 목요일에는 국민대, 29일 금요일에는 포항의 한동대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아울러 희망자에 한해서는 국제기구 인사채용 담당관이 진행하는 모의 이력서 평가 및 모의 면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며 제8회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지진 여파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파견된 우리나라 구호개발단체 일부가 현지 주민들을 상대로 선교 전단을 배포했다가 주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네팔 현지 매체 온라인 하바르에 따르면 네팔에 파견된 한국 구호단체 굿피플 소속 재난의료팀 한 명이 최근 진료 현장에서 주민에게 비타민과 함께 개신교 전도 유인물을 배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네팔인들 사이에 한국 구호단체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NGO인 굿피플은 1999년 창립된 국제개발협력단체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굿피플 측은 지난 1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번 사건으로 진료 현장을 찾은 네팔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됐고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굿피플은 이어 재난의료팀 진료 현장에서 배포된 유인물은 진료에 참여했던 한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준비해 본부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배포한 것이며 따라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을 굿피플 의사회에서 제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ODA 웹TV 손태정이었습니다.